안녕하세요. 강필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아프고 비염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아팠어가지고 녹화를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지 못했고요. 오늘 이제 한 2주 동안 아팠는데 오늘 조금 이제 괜찮아져서 드디어 오늘 한번 하나씩 중국어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화요일날 올렸어야 됐는데 그날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머리를 또 짧게 잘라봤어요. 곱슬도 귀찮고 해서 한번 잘라봤는데 아무튼 오늘 할 거는요, 이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뭐뭐 해 죽겠다. 우리도 이제 그런 표현들 자주 사용하잖아요. 아, 배고파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뭐 졸려 죽겠어? 그냥 이게 죽겠어, 죽겠어.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중국어로 똑같이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일단 한번 그거에서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죽다라는 거는 그 여러분들 이제 이 단어는 아시잖아요. 한자, 사자. 죽을 사자. 네, 이 단어인데 중국어로는 이제 발음이 좀 다른데 이제 핑이 이제 SI 삼성이에요. 스. 그래서 네, 죽다, 죽다 이런 삼성이니까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죽게 뭐뭐 해 죽겠다라는 표현을 먼저 한번 알아보면 죽겠다라는 표현은 스러 삼성 경성 스러 그래서 이렇게 삼성 경성이니까 쓰러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그다음 앞에 이제 뭐 형용사라든지 이런 단어들만 이제 붙이면 돼요. 그러면 무슨 형용사 죽겠다, 형용사 죽겠다, 형용사 죽겠다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했던 단어들 배고파, 그다음에 졸려 죽겠다, 그다음에 피곤해 죽겠다. 제가 볼때 죽겠다라고 하면 요세 가지 정말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선 먼저 배고프다 라는 표현부터 한번 알아보죠. 배고프다라는 거는 한 글자예요. 네. 네. 사성.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 많이 배고파. 원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하지만 배고파 죽겠다는 그 다음에 아까 죽겠다는 표현 기억나시죠? 쓰러. 그럼 붙이면 됩니다, 그냥. 쓰러. 이렇게. 쓰러. 배고파 죽겠다. 요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피곤한. 피곤하다는 레이입니다. 레이. 헌 레이. 워헌 레이. 나는 너무 피곤해. 워헌 레이. 워헌 레이. 이렇게 해서, 나 너무 피곤하다. 나는 피곤하다. 이거는 일반적인 표현, 워헌레, 일반적인 표현. 그 다음에, 피곤해 죽겠다는 당연히, 레이스러. 이렇게, 피곤해 죽겠어.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졸려 죽겠다. 저도 지금, 몹시 졸린데, 이 졸려 죽겠다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먼저, 졸립다, 워헌쿤. 아니요, 쿤이 삼성인가? 헷갈리네. 쿤이 사성. 쿤, 사서 쿤스러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졸려 죽겠다. 쿤이 이제 사성, 헷갈려가지고 아까 쿤 이제 사성인데 이제 졸려 죽겠다. 그래서 쿤스러 이렇게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뒤에다가 쓰러 붙이면 뭐 어스러, 레이스러, 쿤스러 이렇게. 오늘 다 어떻게 형사가 오늘 다 사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고의적인 건 아닌데 외우긴 편하죠. 레이 그러니까 뭐 처음에가 레이 쿤 이렇게 어스러 레이스러 쿤스러 피곤해 죽겠어? 아니 배고파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졸려 죽겠어?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중요한 거는 뒤에다가 스러라만 붙이면 몸에 죽겠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요거만 알고 계시면은 쉽게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오늘 배운 오늘 알려드린 문장. 피곤해 죽겠어? 아니, 배고파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그 다음에 졸려 죽겠어. 처음부터 어스러, 레이스러, 하나 더 쿤스러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리고 제가 그 아픈 바람에 영상을 다못 만들어서 이제 그 재생 목록에 여러 가지 제가 해놨어요. 언어에 관련돼서 그것들을 다시 녹화를 하러, 다른 거 녹화를 하러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좀 늘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저 구독해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다 저한테 필요한다든지 부족한 거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할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좀더뭐 다른 컨셉 같은 게 필요하다 하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고, 한번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